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교여고 IB12 김리나 심지우입니다. IB 12기 윤유상 최시현입니다. 저는 KDP 서진호 박준하입니다. 저희는 DP2 이서연 양연우입니다. DP2 성지윤 김지민입니다. 입니다. 첫 질문 할까요? 아, 네. 시작해주세요. 하자, 하자. What is your reasoning for joining the IB program? 사실 저는 경기여고 들어올 때부터 IB를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자소서에서도 아 저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경기여고 IB에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간 보편적인 한국 교육과정이 아닌 그런 게 약간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외국 대학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합격하기 전까지 IB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IB를 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대학이랑 외국대학 둘 다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들어서 선택지가 많을 것 같아서 IB로 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또 맞추고 원래 가려고 했었거든요. 캐나다를.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 계획이 지연됐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부모님이랑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학교를 찾아 고등학교를 찾아보다가 경기외고에 국제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모르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살짝 웃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일반고까지 한 학기 정도 다녔어요. 일반고를 다니다가 이제 아 나는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막 되게 대외 활동 같은 거 좋아하고 막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일반고에서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막 물어보는 말이 너는 이거 하면 대학에 어떻게 도움돼? 이거 하면 뭐가 좋아? 이런 식으로 되게 계산적으로 접근하려는 친구들이 많고 환경, 주변 환경도 그렇게 조성돼 있어서 아 내가 여기서 있으면 내 기량, 내가 좋아하는 걸 충분히 하지 못하고 졸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때도 약간 막연한 유학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동시에 이루고자 IB를 좀 편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Next question. What are the pros and cons of IB school life? 전 일단 pros는 그 기숙사 학교이고 또 IB다 보니까 IB가 되게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공부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이니까 24시간 계속 붙어 있으니까 뭐 아침 시간에도 애들이랑 복습도 할 수 있고 또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친구들한테 같이 상의를 하면서 물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지 못한다 뭐 갖지 못한다는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심시간에 혼자 아이스크림 하나 물면서 친구들 트랙 도는 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IB를 개인 굉장히 그런 유동성 있는 배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선택권이 조금 주어지잖아. 한국 교육과정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IB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한국 교육과정보단 낫다? 그치. 근데 조금 이제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맞지. 학교 밖 시간에서 너무 많이 일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간고사가 없다는 게 중간고사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시험이 똑같이 그만큼 많아. 맞아. 그러니까 공강이라는 게 생겨요. 중간중간에. 저는 그런 공강이라는 게 되게 고등학생에 있어서 되게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공강을 가짐으로써 이제 내가 저 다음 시간에 시험이 있으면 진짜 엄청난 벼락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전날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이제 진짜 완전 꿀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상상하시지만 약간 점심시간에 자는 꿀잠 약간 이런 거를 점심시간에라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도 수업과 수업 사이에 있는 그러한 공강이라는 존재가 저는 되게 큰 장점을 생각했고 그리고 단점은 IB라는 그 교육과정이 약간 되게 전세계적으로 되게 rigor한 그런 교육과정 중 하나예요. 이런 모두가 아실 겁니다. IB에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IB라는 교육과정이 저희에게 그 demand 하는 게 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잠을 굉장한 상당량 포기해야 될 수 있다.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IB and the domestic class? IB랑 국내반이랑 차이점 일단 진짜 베이직한 것부터는 건물도 다르고 기숙사도 다르고 시간표도 다른데 더 세부화해서 말하자면 일단 국내반도 일단 외고니까 외국인 선생님들이랑 많은 수업을 하지만 국제반은 모든 수업을 외국인 선생님들이랑 하고 그리고 몇몇의 한국사, 뭐 국어 이런 수업들만 한국 선생님이랑 하는 편이라서
더 외고지만 외고 중에서도 더 영어를 영어 실력을 쌓고 제 외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 구도가 별로 많이 조성되진 않는 것, 아예 없다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덜한 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그걸 하자면 일단 국내반에 있으면 학원이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문제집도 되게 많고 그냥 내가 있는 대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아이비는 정말 내가 모든 내가 나의 커리큘럼을 짜서 내가 그거를 따라하는 약간 자 약간 셀프 자제력? 자 성찰이 잘 된다고 했나? 아무튼 그런 게 좀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What are the best or worst moments you had in the IB?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은 순간과 후회되는 순간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과제 할 때인데, 그냥 과제 전날에는 그냥 제가 뭐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뭐 여친이 있거나 뭐 썸을 타고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IB에 들어오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시간적인 압박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왜 미리 안 해놨지 하는 이제 너무나 큰 후회도 들기 때문에 이제 과제가 또 굉장히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이제 창의력이 이제 방해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글로만 쓸 때, 뭐 저는 예를 들어 포폴리오를 만들 때 다른 친구들은 글로만 쓰지만 저는 이제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더 더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친 있어요? How was your IB entrance interview? Wow. How about you, Rina? Actually, it was kind of fine. I was making weird Ronaldo jokes the entire time, but it's not a big deal. I personally think that you don't really have to, you know, prepare for anything. Yeah. Just like talking through, just you know, talking, yeah. Just checking your English skills and how much you can, you know, just have like that conversation. Skills. Yeah. 면접에서 축으로 싸웠다는 애가 너야? 아니, 저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 존 조지 쌤과 이제 인터뷰를 하였는데 옆에 딴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쌤은 지금은 가신 것 같은데 보지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존 조지 쌤이랑 저는 무슨 광고 같은 거 얘기하면서 갑자기 인종차별하고 뭐 여성 혐오 뭐 그런 걸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근데 진짜 웃으면서 했어요. 한 번도 떤 적 없고. 지정된 면접방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랑 자유롭게 영어로 면접을 하는데 면접 내용은 진짜 다양했던 것 같아요. 막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 마블 영화를 좋아한다, 스파이더맨 좋아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어떤 선생님은 과학 성적, 뭐 수학 성적 이런 이과적 성적을 잘 지킬 자신 있느냐 막 이런 좀 진지한 질문도 하셨어가지고 되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I did it with Mr. Suresh and Mr. Mr. Lim. Oh, you too? 아, 상원. And it was very chill, like the atmosphere, it was very chill. And they weren't like trying to test you. They're rather trying to make conversations with you and talk with you. Which cast club are you a part of and what do you do? I'm part of a lot. Really? First of all, I'm part of DECA, which is like a 모의 창업 동아리. 그러니까 모의 창업을 저희가 하는데요. 제가 참고로 차상이고요. 지금 스터디 플래너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배부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라크로스. 라크로스 동아리에 그것도 차상이에요. 크로스는 저희 모든 경기예고 남자, 경기예고 IB, 국제반 남자애들은 필수인데 저는 굉장히 이제 라크로스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카스에도 기입하기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 다음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아리인데요. 디타우. 네, 그건 이번엔 제가 부장이에요. 랩 동아리인데 저희가 이제 그 카스에 크리에이티비티, 창작 영역에 저만의 랩을 만들어서 이제 카스에 기입할 예정입니다. 리나는요? 나는요? 아, 저 진짜 많아요. 저보다 많아요? 비슷할걸?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일단 사이언스 클럽. 저도 차장이고요. 아, 네. 아, 저희는 과학 실험 동아리여서 주로는 이제 이과, 특히 과학 쪽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장기 프로젝트도 하면서 또 매주 원하는 실험을 할 수 있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바로 프로젝트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 사물놀이도 하고 있어요. 오, 많이 하시네요. IB 학생인데 내가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민족의 정체성을 알아야죠. 사물놀이 정말 필수입니다. 사물놀이에서 저는 장구를 하고 있고요. 뭐 나름 좀 치는 편? 아, 저는 일단
교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미국 대학을 준비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그 커먼 랩스 10개를 진짜 그냥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일단 크게는 버즈버즈라는 제가 동아리의 부장 아니고 부원으로 있습니다. 버즈버즈가 뭐냐면 이제 도시 양봉을 하는 연구를 하는 동아리인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 밤마다 학교 근처에 있는 농원 화원에 가서 이제 벌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저희가 벌들에 대해서 선생님을 따로 모셔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동아리예요. 저희 카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봉사 동아리나 운동 동아리, 그리고 공연 동아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봉사 동아리로 슬로라는 난민 학교에 교재를 제작해서 보내는 그런 봉사 동아리 하나 하고 있고 또 운동 동아리로는 여기 이 친구가 주장인 라크로스 아니야, 이제 나 아니야. 아우치라는 팀에 소속되어서 연습을 3학년 때도 그냥 한두 번씩 나가고 있고 안 나와요. 나가고 있고 공연 동아리로는 1학년 때 이제 오케스트라 돌체라는 오케스트라에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자주 못해서 그거는 아쉽게 됐습니다. 네. 아우치 좋아요. 아우치. 아우치 들어오세요. 라크짱. What is TOK? 저희도 몰라요. 이거 진짜 말할 수 있나?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직역하면 지식 이론이란 뜻인데 저희가 일상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근데 TOK 시간에는 그걸 조금 더 이제 의식을 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나 태도 그리고 그런 데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아니면 토론거리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수업이고 TOK 엑세비션이라는 걸 한 다음에 에세이를 써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 사물을 골라서 엑세비션을 하고 또 다른 주제를 이제 IBO에서 5월에 이제 주제를 내주면 그 옵션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주제를 하나 뽑아서 에세이를 쓰는 1600단어 맞나? 응. 1600단어 에세이를 쓰는 그런 형식으로 어세스먼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박스에 갇혔는데 창문이 없는 박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비가 오고 있는지 비가 오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막 느낌, 그러니까 우리 감각, 인간의 고유의 감각으로 알 수 있다. 이러면 혼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러면 많이 쌤한테 혼나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근거 맞아. 있게 근거 있게. How do you make your subject selections? 완전 이과적, 완전 문과적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subject selection 막 바꿨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친구들 많고 막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막 스트레스 받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잘하고 즐기는 과목을 HR로 무조건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미리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requirements를 찾아보고 만약에 나중에 이 대학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대학이 require하는 HR을 안 들어가지고 못 가면 아쉬우니까 그런 거 잘 고려해가지고 하면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화학을 1등을 해도 이 땅 2등급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11명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인원이 모여야 1등급이 한 명이 생긴다라고 들어가지고 등급으로 대학을 가시려는 분들은 그런 걸 좀 잘 선택해서 이제 뭐 나는 얘네들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되게 많이 잘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your first choice is always right인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 한번 바꿨었어요, 그것도. 아, 맞아요, 맞아요. 알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바꿨어요. 아니야, 한 번밖에 안 바꿨어. 아니야, 한 번밖에 왔다 갔다 안 했어. 근데 다들 두 번으로 기억하시더라고요. 전 억울하게 한 번밖에 이콘 수업을 한 번 딱 들어봤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었어요, 이콘 수업이. 너만? 아니야, 저만. 저만 좀 재미가 없어서 딱 한 시간을 듣고 딱 결심했어요. 아, 난 역시 히스토리 인생인가 봐. 그리고 4명 있는 대로 다시 제가 들어와서 5명을 채워줘서 잘 수업 중이죠. What is EE? EE는 4천자 에세이입니다. 4천 단어. EE는 사실 지금 그 저희가 하는 커리큘럼 안에 있는 게 아니더라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 또 뭐 사이콜로지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필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theater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약간 EE는 네, 본인 탐구하고 싶은 과목이나 뭐 존조지 쌤의 말로는 좀 대학에 나중에 갈 때 EE를 쓴 것 자체가 연구를 한 거니까 특히 자연과학 쪽은
새로운 뭐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니까 그것만큼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이는 겨울방학 때 써놨어야 된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이 주제 정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DP2는 초반부터 정말 많은 어세스먼트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갈수록 바빠지고 지금은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 퍼스트 드래프트를 거의 써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파트 1 인터뷰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경기외고 아이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만약에 당신이 이제 국내반의 지속적인 암기적인 공부와 이제 그리고 끝없는 상대평가에 지치셨다면 이 아이비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국 가고 싶으면 오세요. Racist. It's not racist. 진짜 영국 잘 가요. 영국 가면 좋고 다른 데도 잘 가. 싱가포르도 가고 홍콩, 미국 갈 때는 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생활이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막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가장 뜻깊고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재밌고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이랑 자소서 화이팅 하시고 꼭 들어와서 들어오시면 제가 매점 사드릴게요. 꼭 들어와주세요. 큰일 나겠는데 이거 좀 위험한데? 경기외고 아이비 들어가고 싶으면 일단 경기외고 면접부터 열심히 준비하시고 너무하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들어오진 마시되 그래도 나름 재밌는 3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비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가끔 하는데 정말 너무 끔찍하거든요. 저는 아이비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학습 스타일을 잘 파악하시고 해외대 가고 싶다라고 열정 있는 친구들은 후회 없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To y'all who want to join the IB, I want y'all to come in here with the passion and the love for your subjects that you choose and really push out that passion of yours. And that's really it because everything is passion, passion, passion here. 화이팅!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